우리 원내수석 부대표로 고생하고 계시는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안 됐네요. 진성준입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예, 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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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제 하여튼 뭐 그 유족들이 국회에 가서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움직여서 국정조사는 일단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의원님? 예, 뭐 합의라기보다 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국조특위 위원들이 냈던 사퇴서를 반려하면서 네. 오늘부터는 국조특위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지요. 네, 밝힌 거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왔죠. 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부터 국민의힘과 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접근을 해왔어요. 예. 이 참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네. 예, 뭐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참사를 사고라고 부른다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자고 하고 네. 무슨 위패나 영정이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네. 심지어는 근조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폐용해라 뭐 이렇게까지 예, 했지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뭐 아주 근거도 없는 루머까지 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참사의 희생자들이 무슨 마약에 취해서 그런 참사를 당했다느니 네. 또는 무슨 종북 좌파의 소행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모욕 있기까지 하고 2차 네. 가해이기 때문에 네. 여론의 비판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네.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지금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게 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간에도 국정조사의 첫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네. 그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조사 일정이나 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기피한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네.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네. 여야 합의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겠다 뭐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연연해가지고 진상조사가 지체되거나 네. 또 조사 대상에 뭐 성역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래도 상당히 국정조사 회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방해 공작이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방을 논다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높.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으신가요? 혹시 뭐 과정상의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네. 일단 국정조사 일정에 일종의 의사 진행권을 가지고 있는 국조특위 위원장이 네.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시고 예. 또 국조특위 위원들의 구성도 야당이 네. 어쨌든 수적으로는 우세하기 때문에 예.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기초로 해서 의사일정이 작성되겠습니다만 네. 그게 잘 안 되면 네.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일정을 예. 정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위원장 책임이 굉장히 무겁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저거 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신영영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또 의사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의사죠. 예, 예. 예, 이태원 참사 당일날 현장에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을 한 것인데, 네. 이것을 무슨 투집을 잡아가지고 무슨 의전 받으려고 했냐, 뭐 의정 활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갔냐, 이거 터무니없는
마타도어이고 네. 신현영 의원에 대한 모독이지요. 네. 그런데 신현영 의원께서 당신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쟁화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 국조특위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또 더 신현영 의원을 괴롭힌 것은 네. 이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사 시절에 명지병원에 네. 디메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예요. 디메트 팀이라고 하는 게 재난 신속 대응 팀인데 네.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면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팀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디메트 팀 동료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정말로 못 살게 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그래요. 신현영 의원이 당일날 어떻게 거기 나가게 됐는지 나갈 네. 때 어땠는지 뭐 일일이 자료를 요구하고 뭐 그냥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보려고 아, 너무 진짜. 괴롭히고 있어서 예. 신현영 의원은 이렇게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 의사 의료진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네. 그럴 바에는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당으로서도 그런 신 의원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굉장히 저희들 활약 기대하고 있었던 국조특위 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현장 의사로서 또 현장에 직접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당시 참사 발생 직후에 초동 대응이 어땠는지 하는 거를 정말 잘 밝혀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도 출연하셔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산안 문제점 의원님 말씀 여쭐까요?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안을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네. 예. 참. 여야 간의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원내대표 간에 만나서, 네. 쟁점에 관한 담판을 시도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네. 그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저희 민주당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걸 거부했거든요. 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는데. 네. 문제는,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네. 내년에는 더 어려워져서 네.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서민과 또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한양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네. 고민이 네.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니까 더 고민스러워야 할 터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다수당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인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1% 내리자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서 질질 계속 끌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야 간에는 준 예산 사태만큼은 피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연말 네. 이달 말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까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예. 어차피 결단해야 될 사안이라면 그 전에 결단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특히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시도 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시한이 22일입니다. 아, 22일이에요? 예. 그 기초자치단체까지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될 시한이 네. 바로 내일까지인데 뭐 연말까지 미루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네. 전에라도 여야 간에 결단을 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 얘기가 안 되는 쟁점 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예, 뭐 의장 중재안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소위 위법 시행령 통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네. 관련 운영비. 네. 그다음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굉장히 타협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제안했어요. 중재안으로. 그래요? 예, 법인세는 1%를 저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자. 네. 그 최고 구간의 세율을 1%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는 네.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되, 그것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자.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여야 간의 의견이 대립되니까 네.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네. 이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해서 네. 예산안 협상에 중대한 물꼬를 좀 터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과 그 현동훈 장관 밑에 두는 인사정보관리단인가요? 그건 시행령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시행령이... 법률로 입법을 하는 기관인데 시행령을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국회에 기본적인 부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에 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네.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거나 네. 또는 법무부가 인사 업무를 하는 정부부처가 아닌데 네. 그 법무부 산하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네. 뭐 정부 인사는 물론이니와 법원 인사들까지 맞습니다. 다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이거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네. 초법적인 것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권력이 수평적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상 상권 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가 완전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네.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고 네. 그 헌법의 위임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고 네.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행령이 네. 상위 규범인 법률을 뛰어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라고 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물론 정부 여당은 그렇지 않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두 의견을 절충해서 예. 절충해서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법률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예비비로 써라라고 네. 하는 것이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야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그 뒤에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계속해서 간섭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해보면 네. 주호영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협상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모두 다 대통령실의 지령과 지침에 입각한 얘기만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네. 예산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네. 협상의 재량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럼 여야 영수회담에서 단판을 짓든지. 그래서 예. 저희 참. 박홍근 원내대표는 네. 대통령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냐. 그럼 대통령하고 협상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에 예. 대해서는 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대책에 들어가셔야 되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되면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